얼마 전에 온 거긴 한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가지고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오리 인형인데요. 거위 인형인가? 이거 좀 빵실빵실한 게 돌아다오긴 하던데 제가 옛날에 샀던 거는 물이 작고 엄청 불량돼서 제가 붙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보다 크기 엄청 작았거든요. 슬림하고 요만큼 사이즈가 몇 개만 안 됐는데 이번에 튼실한 놈으로다가 귀여운 거 하나 구매해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렴하게 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온 거 한 잠들었었는데 피곤해서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잠깐 소개해, 잠시만요. 됐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태블릿, 기능성 태블릿 이거 샀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케이스랑 같이 주거든요. 볼 수 있는 게 넷플릭스랑 유튜브밖에 없고요. 유튜브도 렉걸리고 엄청 눈에 터졌어요. 좋지 않아요. 알리에서 구매한 것 중에 이건 이제 보관함인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보관함이고 화장품 같은 거 담을 때 쓰는 거예요. 조립은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쉬워요. 안에다가 검은색 판 넣고 요거로다 마개 같은 걸로 겹쳐가지고 넣는 건데요. 안에가 제대로 검게 조립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립이 제대로 안 됐으면 잘 안 돌아갑니다. 요걸로다가 뭐 보관할 거를 보관하면 되는데 저 자주 쓰는 테이프, 테이핑하는 거, 그다음에 가위, 요거 안 넣은 거, 조립 뒷부품, 그다음에 안 쓰는 물건 보관하는 통, 양초통, 양초 보관하는 통. 근데 이거는 필요 없겠다. 딴 데가 됐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다. 그쵸. 스티커 보관하는 통이랑 전 이렇게 둬야겠어. 그 다음에 순간접착제 위험하니까 안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캔들, 베어 캔들 이거 그거 알죠? 뭐냐 캔들이 아니라 V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받은 건데 이거 새로 온 것도 새로 받았는데 눈이 또 제대로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불량이 와서 그냥 제가 다 닦아냈고요. 두 개 다 망했지만 향기는 좋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고 스티커도 잔뜩 받았는데요. 스티커는 옷 사가지고 인형을 싸서 받은 건데 엄청 다양한 거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얘는 스티커는 아니고요. 이건 옛날에 받은 거라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 여기다가 안에다 넣어두고 이게 스티커 보관통이거든요. 유리 피규어 찾았는데 정글지만 못 찾았어. 이거 있고 일단 산리오 쿠로미 스티커 받았는데 너무 귀여운 것들밖에 안 주셔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좀 많이 구매했더니 이런 거 서비스로 주셨어.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샀던 그 스티커 뭉치들 있죠? 싼 거. 그것도 몇 개 넣어주셨는데 좋네요. 이거 만족스러웠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좀 홀로그램 반짝이라 이뻐요. 보관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아크릴 키링 만드는 것도 주셨는데 진짜 꾸며봤어요. 아까 주신 그 크로미 스티커 이런 거 있죠? 이거 붙여가지고 직접 만들었어요. 귀엽죠? 키링으로. 약간 테이핑 해놔갖고 기스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게 보이면 손톱으로 눌러주면 가려지거든요. 웬만하면. 안 가려지네? 그래도 귀엽게 밀어내서 크로미 스티커 키링 완성했고요. 가까이서 보면 티나는데 뭐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니까 괜찮아요. 보관하고 피규어도 주셨어. 맞아. 이거 스티커 엄청 많아. 많아요. 반만 안 돼. 습관적으로 자꾸 이거 피자 먹고 나면 어제 가루, 치즈 가루 이거 쓰고 나면 스티커 그리고 이 스티커 또 있죠? 귀여운 스티커 이렇게 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 피규어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규어는 이거 받았어. 우드등 꾸밀 때 쓸 건데 다 귀여워요. 고양이 뭐 이건 뭐지? 유령인가? 문어 같은데? 펭귄인가 보다. 받아들면서 피규어도 받았어.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아무튼 이제 트레이 리뷰를 했고요. 아, 저 또 있고 스티커 엄청 많네. 생각보다 다른 게 많아. 잠시만요. 아, 어지러워.
다리 마사지 얘기하고 자는데 이렇게 아프지? 시작해서 그런가? 여기 또 쿠루미 마이멜로디 조각 스티커 다 줬어. 산이오로 산이오 위주로 넣어주셨어. 센트만 좀이야. 산이오 너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지? 되게 산이오 싫어하는 애들도 있나? 어른들 다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잘 닫았던 팀케이스에요. 미키마우스 팀케이스 옛날에 몇 년 됐나? 저도 샀을 때 최신이었는데 몇 년 지나서 이제 좀 이랬어. 이렇게 놓고 하나 놓고 이제 싹싹싹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어. 안에가 좀 망가졌나? 잘 안 돌아. 아, 바닥이 평평해서 그런가? 이게 좀 돌려가면서 쓰는 보관함이에요. 무늬도 이렇게 있어갖고 꽤 이뻐요. 나쁘지 않습니다. 짜장라면에서 보고. 그리고 다음은 몇천원씩 보고 구매한 마크라멘인데요. 이거 직접 뜯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흔들근에다가 달면 될 것 같아. 없었을 때 어디다 달지 했는데 장식용으로 구매했다가 철사 같은 망 같은 게 있고요. 2-3천원짜리인데 진주알도 박혀있고 튼튼하고 꽤 생각보다 실도 잘 돼있어. 후기도 나쁘지 않고 베스트 상품이라 품절도 됐던 상품이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밑에 이제 밧줄 묶은 게 좀 허술해서 그 밑에는 별로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줄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달 모양으로 꾸미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들어온 건 치우고 이건 제가 흔들근에 잘 걸어두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담을 때 쓰는 비닐팩인데 이건 그냥 제 거예요. 아니 산 게 아니고. 그리고 담요. 저도만 봤는데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저도 안 봐가지고 이거 좀 봐야겠다. 팔로 풀려 엄청 품절이 잘 되는 제품이라 짧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구매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꽤 넓네요. 무릎 담요 치고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들근에 같이 두면 되겠다. 덮을 때 쓰는 용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토끼 무드인데요. 터치 무드는 실리콘 소재라 먼지가 잘 붙어. 근데 너무 귀여워. 펜더도 있었는데 펜더가 품절이거든요. 얘만 남았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펜더보다 얘가 더 귀여워요. 이렇게 키면은 켜져요. 그리고 누를수록 이렇게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충전식이겠죠? 스트레스 푸는 방식으로 때리면 이렇게 켜져 불이. 이건 반대쪽은 뭘까요? 온 30은 뭐래? 30초 뒤에 꺼진다는 건가? 그런가 본데요? 시간 설정도 가능하고. 소리가 충전은 어떻게 하나? 내장 배터리인가? 싶은데. 아 여기 뒤에 있다. USB선. 이거는 켜두고 온으로 해놓고 터치해서 끈 다음에 터치 묻어도 그냥 편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둬가지고 책상에 둬갖고 제가 쓸 때 필요할 때 써야겠다. 근데 뭔가 감지가 엄청 잘 돼서 좀 언제 잘 붙고 아, 손 조금만 움직여도 막 바로 꺼져가지고 애매하네 성능이. 여기 렌란시 머리에다 두고 써야겠다. 귀여워. 폭신폭신 느낌 되게 마음에 들어. 말랑하고 가성비 갓템인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받침대인데요. 이 받침대는 태블릿이나 이런 거 받치는 용도고요. 아직 안 써봐서 저도 모르는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펼치면 펼쳐지고요. 이런 식으로. 편한 받침대죠?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 여기 밑에도 조절 가능. 괜찮은 것 같아. 단단해. 생각보다 단단해. 고정이 안 되는 것 같을 땐 여기다 이렇게 구멍 끼워서 쓰는 거구나. 고정은 어떻게 하지 했는데 여기 끼워서 쓰는 거.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정이 잘 안 되는 느낌? 괜찮은 편인데 맨 앞에다 두고 해야겠다. 이렇게 고정할 게 좀 괜찮다면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빼고 그냥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이렇게만 고정을 좀 해볼까요? 제가 써보니 고정이 안 돼서 그냥 이대로 써야 돼요. 뭐 가성비 나쁘진 않은데 고정대로 쓰기엔 좀 비추천? 저렴하긴 해요.
그냥 사실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한 거라 제가 억지로 고정시킨 데야 그런 의미 상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점짜리인데 대충 소개하자면 셀러로 포함된 거, 그다음에 그리고 클로젯인가 뭐쪽 오드웨어 같은 느낌. 내가 보는 미상이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좀 더 진하게 보는 건데. 그리고 슈가드로 두벌이라는데 맞나? 뭔가 케이크 느낌의 오이상 디브시 같은 건가 저건? 방부제인가? 뭔지 모르겠네. 하얀 거는 방부제 같아요. 초록색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습기제거든. 그리고 어떻게 찾아봤나? 저렴한 가방인데요. 얘는 뭐 태블릿 이런 거 집어넣는 용도로 써도 되고 가볍게 백으로 구매했는데 리파노? 뭔지 모르겠어. 이거 떼고 쓰는 사람도 있던데 전 괜찮아요. 있는 게 더 좋아. 패치도 같이 주는데 같은 거 두 개 주길래 어디다 쓰면 되는데 이렇게 펼치면 안에도 있는 게 또 마음에 들어서 괜찮았던 점. 패치 디자인이 토끼, 우는 악마 토끼, 그 다음에 룸닭, 룸데, 도, 데, 도, 더스크? 플룸다스크인 것 같아. 애프가 잘 안 보여. 작아가지고. 그리고 곰돌이 이렇게 어흥하고 있는데 악마 같은 느낌? 귀여운 개구장이 느낌의 곰돌이. 저희 가방 되게 마음에 들어요.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재질은 딱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 이 재질, 이 끝만 좀 허술해. 그 말고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스탬프 싱링도 샀는데요. 얘는 진짜 크리스마스 스타일 버전 중국풍의 케이스 좀 마음에 들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이거 제거하고 보시면 배지 같은 것도 주네. 브로치인가 보다. 브로치 이건 가방에 달아야겠다. 이것도 여기다 달아줄게요. 이쁘게. 사실 브로치 같은 거는 가방 안에 달 데가 없지. 딱 쓸 데가 없어. 이런 거 모은 사람은 모르던데. 나도 모으긴 모으는데 당장 쓰는 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거라. 그래서 아 진짜 이쁘다. 잠시만요. 됐어. 들어보신 게 잘해야 되겠는데 너무 예쁜데요? 만족스럽습니다. 잘 어울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게 요 뒤에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엄청 안전해요. 잘 풀릴 일이 없을 때 눌리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렇게 이게 따 이게 떨어지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 브로치가 이렇게 분실 위험이 좀 잦고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누가 떼가면 떼갈 수 있고 좀 그 풀리기 쉬운 애들은 좀 무서운데 저는 쓰기 힘들거든요. 이런 애들은 보관용으로 써야지. 불안해서 못 써. 이 가방에다 달아주려고. 이쁘니까. 요거는 예외. 공짜로 받은 거라서. 근데 아이씨 돌아갔네. 됐다. 요런 애들은 핀이 자체가 엄청 안전하게 나와서 좋더라고. 가방 핀. 가방 전용 핀. 되게 이쁘고 마음에 듭니다. 이게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실링 스탬프 토개가 말았는데 요 양초 왁스 두 개 있고요. 태우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실링이 스탬프가 산타 할아버지 종, 그리고 쿠키, 진저 쿠키 이렇게 세 가지 있고 저렴한 금액의 초록색 인장. 이거 보통 요즘에 이렇게 보석 달린 것도 나오는데 그거 유치해갖고 싫거든요. 이거 그리고 딱 모양에 맞게 설치해놓은 거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 태우는 실링 하는 것까지. 그리고 골드펜. 골드펜 제일 좋아하는 건데 금장펜 이것도 있으면 너무 좋아. 가격 대비 엄청 저렴하고 꼭 사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뭐 화려한 색깔, 밝은 색깔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색깔도 뭐 어두워도 고급스러워서 나쁘지 않아. 많이 들어있진 않는데 유리병이 고급스럽고 예쁜 좋네요. 보관하는 이렇게 해서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얘는 더러고 스탬프는 필요 없어. 요거 접이식인데 대야예요. 펼치면 펼쳐져. 이건 왜 샀냐면 제가 머리감 있게 화장실 가서 샤워기 들어가면 사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받아놓고 머리 감는 용도로 쓰는 건데 저는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물 받아놓고 그냥 감는 거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다리 마사지기 사면서 샀던 건데, 아니 받은 거, 상품 받은 거거든요. 온열 진제병 홍토래요. 이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충전하는 것도 없고 전기로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리뷰를 끝냈고, 아 이것도 샀다. 요거 이걸로 조절하는 거고 돌리면서 탁자에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컴퓨터는 안 들어가잖아요. 태블릿 모니터, 보조 모니터, 태블릿 PC 뭐 이런 거 쓸 때 쓰는 거예요. 고정할 때. 제가 저렴하게 샀는데 꼭 필요해서 산 건데도 저렴하게 사가지고 요번에 쇼핑은 되게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이게 딱히 이렇게 보관해도 때가 없어서 박스에다가 조심히 이렇게 하나씩 넣어두고 이렇게 넣어두고 쌓아두기만 하면 짐이 나는데 얘는 서랍에 넣어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쓸 데는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 봉투는 여기 키보드까지 넣어두고 인형하고 우리 인형 담요 요거는 핸드폰에 끊을 거 행행 의자 얘도 행행 의자 끊을 거 이렇게 담아주고 더러운 거 치우고 된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알리익스프레 요거는 쓸 거라서 놔둘 거예요. 리뷰도 좀 마쳤고요. 지금 당장 쓸 일이 없는 고글에 그 테피스트리도 좀 넣어주자. 이거 말고도 없죠 딱히? 그 가방도 있는데 저거 난 거 지금 집어넣고 갖고 와도 쓸 거라서 필요하고요. 당장은 뭐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분명 박스 가득 차 있었는데 가득 찬 느낌이 안 나지? 희한하다 싶은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뿅. 까먹었다 했는데 이거 소개는 안 했다. 이거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알리익스프레스 1,000원마트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했거든요. 피자랑 지금 오버 스파게티 그대로 있죠. 어제 먹고 남은 거. 이거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건데 나사가 되게 빡빡해서 돌아가는 게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나층 나눠서 보관할 수 있어서 좀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 요거는 태블릿 미니, 그 다음 블루투스 키보드, 얘는 마우스랑 노트북 집어넣는 파우치는 옷 같은 거 구매하거나 아니면 인형 옷이나 아니면 뭐였지? 그 있었는데 아,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사면 주는 거예요. 이건도 이건 정리잖아. 안에까지 집어 뭔가 불편하고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뒤에다가 두고 행인 그대로 이렇게 인형 떨어졌네. 인형이 자꾸 떨어져. 이게 중심 기호 자꾸 앞으로 중심이 자꾸 앞으로 쏠려서 뭐 나중에 조만간 쿠션을 구매하든가 해야겠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좀 비싸갖고 못 사고 있어. 슬프다. 이 블루투스 마우스에 있는 잭이, 하얀색 잭이 어디 가는지 안 보여요. 내가 잃어버렸나 싶어서. 아이고, 냉장. 유유해요, 유유. 유유. 이런데 당연히 없겠지? 없네요. 그러면, 요런데 있으려나? 없는 것 같아. 젠장. 인형이 막 돌아다니죠, 바닥에. 오늘 인형 문어 팔렸는데, 그 문어 소개하고, 포장하러 가야 돼요, 또 귀찮게. 배송하러 가야 돼. 여기에는 내가 뭐 넣었더라? 이거. 아, 잡다한 거 넣었네. 여기에는 책 없겠지? 책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없네. 외식당에서 받은 거. 딱히 없네. 진짜. 짧아 겠지. 그 기름 그게 있네. 없어졌어 갖고 어디 갔나 했다. 됐다. 아 근데
아 그리고 요것도 미니 탈락 요것도 있어. 전 소개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하 힘들어.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귀여운 남아 보고 가세요. 안녕. 생각났는데 박스가 작아진 이유? 요거 나가서 이거랑 그 담요 같은 거 포장돼 있던 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거 빼고 포장해서 박스 부피가 줄어들었나 봐. 좋네요. 그리고 원래 있던 종이 박스는 좋은데 치웠어요. 좀 지저분하죠 방이? 먹다 남은 오감자. 진짜 그럼 끝. 풀 색깔 식초벌이나 아까 그 스티커 보관함에 넣어뒀고요. 깜빡했는데 이것도 형광빛 많이 쐬니까 밤에 엄청 잘 보이더라고. 내 팔찌가 원래 안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불량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청 잘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안녕. 깜빡하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죄송해요. 일단 스티커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거 귀엽죠? 이거 보관용도로 쓰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거치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관함인데 이거 어차피 쓸 거라서 이거는 줄 이어폰하고 그 등글게 손 안 닿을 때 쓰는 거고 넣어놔는 보관용으로 쓰고 보관함을 쓰고요. 스티커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의상 이거 싸면서 그리고 테이핑에 작업했어요. 진짜 끝이에요. 귀여워. 그럼 안녕.